오늘은 가평 이상원 하가 전시관이 있는 계곡의 한 장면입니다. 아침 햇살이 숲과 계곡에 밝게 비치고 있으며 오른쪽 높은 나무숲이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질감이 복잡한 나무와 숲은 단순화한 그림으로 그려야 보기 좋습니다. 나무의 밝고 어두운 칠을 위한 연필선을 그려둡니다. 녹색의 변화를 어떻게 칠해갈까 생각하면서 스케치합니다. 오른쪽 하늘은 밝게 칠하고 왼쪽 원경의 숲은 푸른색이 느껴지도록 칠하되 묽게 칠합니다. 그리고 중경의 숲은 어둡고 밝은 이미지를 단순하게 칠해갑니다. 근경의 숲은 채도가 높은 색으로 밝고 어두운 이미지를 단순하게 칠합니다. 그리고 물은 열게 칠하고 물속에 비치는 암석의 색을 같이 칠합니다. 그리고 암석은 햇빛이 비치는 인면은 밝게 놔두고 전체적으로 가장 옅은 색으로 칠해둡니다. 오른쪽 짙은 나무도 명암을 넣으면서 전체적으로 모양을 만들어가고 나무 줄기도 그려갑니다.
성경의 숲에 명암을 만들어 갑니다. 너무 자세한 질감을 피해야 그림이 보기 좋습니다. 근경의 숲도 짙게 명암을 넣습니다. 계곡의 암석에 명암을 만들어 가고 오른쪽 그늘진 곳은 어둡게 칠해 갑니다. 바위 밑의 물 그림자를 넣어 분위기를 잡습니다. 어두운 부분에 그림자를 짙게 넣어 마무리합니다. 마무리된 그림입니다. 어둡고 밝은 부분이 대조가 되는 계곡 풍경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